오늘이 역사 속 사실을 통해 알아보는 성 이야기 4주차인데요. 오늘은요, 조선시대 궁녀들의 이야기입니다. 궁녀를 선발할 때 처녀인지 아닌지를 감별하는 특이한 방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두 의사 선상님이 상황극으로 재연을 합니다. 음악 주세요. 전하, 부르셨사옵니까? 그래, 오늘이 궁녀들을 선발하는 날이라지. 준비는 다 되었는가? 예, 전하,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일은 하늘 아래 부끄럼 없게 공정하고 엄격하게 정해야 하네. 알겠는가? 예, 전하의 뜻 받들겠사옵니다. 그럼 나가보게. 예, 그래. 천하의 말대로 공정하고 엄격하게 선발해야겠지. 오늘은 마지막 과정이 처녀 성감별을 해야 하는 날인데, 그렇다면 그것이 필요하겠군. 그것만큼 정확한 것이 없지. 그래, 너는 궁녀가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이더냐? 집에 아비와 어미 그리고 동생들이 굶고 있습니다. 제가 집안을 살리고자. 그래, 좋다. 그렇다면 마지막만 통과하면 궁녀가 될 수 있다. 여봐라, 그것을 가져오라. 외람되오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앵무새의 피다. 앵무새의 피요? 아이고, 오른쪽 팔을 팔목을 하늘로 향하게 하여 앞으로 내밀어라. 그 위에 앵무새의 피를 떨어뜨릴 건데, 이 피가 떨어뜨린 그대로 멈추 있으면 처녀일 것이고, 이 피가 너는 흐르면 너는 처녀가 아닐겠다. 예? 그게 무슨... 아이, 그냥 들어라. 오른쪽 팔을 내밀어. 앵무새 피 한 방울 톡. 네 요망한 년 이 앵무새 피가 아래로 흐르지 않느냐. 처녀가 아니구나. 오지 요망한 것이. 너는 의외로 처녀가 아니구나. 당장 이곳에서 나가라. 아닙니다. 그 방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됐다. 이만큼 정확하고 공정하고 엄격하고 사실적인 처녀성 감별법이 없거늘 어찌 하늘을 속이고 전하를 속이드느냐. 당장 나가라. 억울합니다. 상궁마마 억울합니다. 오늘 뭐 홍 원장 젠더 연기 잘 봤습니다. 약간 예, 예. 아까 애드립에 조금 킹 받았어요 저. 네, 네, 예. 자, 오늘도 빛나는 연기 보여준 두 분, 예, 땡큐 하고요. 오늘의 타이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역사 속 사실로 알아보는 성 이야기, 조선시대 궁녀들의 처녀 성 감별법. 와우. 야. 아니 이게 무새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이 비과학적인 이 방법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요. 아니 보통 이 조선시대 궁녀들의 나이가요 3세에서 13세였다고 하는데 와. 13세 이상의 궁녀들을 이제 뽑을 때 처녀인지 아닌지 이제 감별하는 방법이 이거였다고 하는데 앵무버드요. 예, 예 Y공주가 예, 정리 좀 해주죠. 네. 앵무새의 피를 팔목 안쪽에 떨어뜨려서요. 피가 그대로 있으면 처녀, 피가 흐르면 처녀가 아닌 걸로 감별을 했다고 합니다. 뭐야? 왜 앵무새의 피였는지는 자료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이 방법을 쓴 이유에는 이런 설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거짓말을 하면 손이 떨리겠죠. 에, 그래서 일종의 거짓말 탐지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왜 앵무새였을까요? 그러니까요. 다른 피도 많은데 앵무새가 근데 귀하지 않나요? 우리나라 앵무새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앵무새? 그러니까 뭐 비둘기, 뭐 까치, 새 많잖아요. 근데 왜 앵무새? 희한하네. 말을 했나? 앵무새 그 피가 더 묽었나? 아니 그 옛날에 앵무새랑 뭐 구간조 같은 것도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 앵무새 그 당시에 구하기도 힘들겠다. 아니 우리나라 앵무새 있나요? 근데 솔직히 그 외래조 아닌가요 이거? 아니 조선 시대 때 있었다라는 얘기 예전에 얼핏 들었던 그래요. 것 같아요. 있으니까 있겠죠. 예, 예. 예. 아니 그나저나 이 뭐 울렁증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또 피잖아요. 피를 그러니까. 또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것도 아까 궁녀분들이 예. 나이틀 얘기했잖아. 베이비잖아. 맞아요. 근데 맞아요. 엄한 사람이어서 이거 할 거 아니야. 내 인형 가만히 있거라. 이러면 다 떨지. 다 떨지. 그러니까. 그러고 또 새 피라면 약간 좀 더 징그럽고 약간 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팔뚝이 굵으면 덜 떨어지고 팔뚝이
얇으면 흐를 확률도 높은 거 아니에요? 저 팔뚝이 두꺼워서 일 잘할 것 같은 사람 궁녀로 뽑은 거 아니에요 혹시? 그래서 예전에 그 얘기 나왔나 봐요. 자존심 세면 네 팔뚝 굵다. 그렇죠. 예. 신기하네. 네. 지금은 이제 저 시대가 이제 변했고 훨씬 이제 네. 개방적으로 이제 바뀌었지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성 네. 경험이 없는 순결과 한 사람만을 향한 청조 이거를 엄청 예 그렇죠, 중요하게 이제 예 네.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예전 그러니까 저희 한 70대 형님들, 80대 형님들 그 형님들은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순결 이런 걸 떠나서 네. 손만 잡아도 뽀뽀만 해도 결혼해야 된다. 옛날 좀 그렇긴 했죠. 우리나라 속담 있었잖아요. 뭐 7살만 넘어가면 같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것처럼. 맞아요. 뭐 그게 시대가 많이 바뀌긴 바뀌었는데. 아니 맞아요. 그러면 저 서양은 좀 다른가요? 네네네. 네. 서양에서 예 서양에서는 순결한 처녀는 신이 버린 여자라는 말로 멸시했다고 합니다. 결혼 정년기까지 처녀성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매력적이지 않다고 여긴 건데요. 이런 설도 있답니다. 처녀망이 터지면서 쏟아지는 피에 신랑의 음경이 나면 발기불능이 된다. 그래서 페르키아인들은요 딸의 혼인 날짜 앞두고 하인에게 파과의식을 치르도록 했는데요. 파과의식은 일부러 처녀망을 깨뜨리는 행동이라고 하네요. 아. 와. 아, 오히려 그 처녀 블러드가 오히려 안 좋은 거다. 그래서 페르키아가 멸망했네. 어느 나라 사람들이 페르키아가? 페니키아. 아, 페니키아가 어느 나라 사람들이? 아, 페니. 네, 그러니까 피노스. 아, 예, 네. 그러니까 이름도 좀 약간 그러네요. 저희가 뭐 히스토리 네. 채널도 아니고 얘기로 넘어가시면 돼요. 눈이 딱 맞으셔서 이거 하면서. 이때 하인이 네. 가면 하인이 좋은 직업인가요? 어떤 직업이 신기하긴 하네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왜 앞니도 네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앞니가 벌어져 있으면 복이 나간다고 맞아, 해서 맞아, 맞아, 맞아. 그런데 서양에서는 앞니가 벌어져 있으면 복이 들어온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손짓할 네. 때 이렇게도 오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가라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원래 외국에서는 이게 오라고 이게 가라는데 우리는 빨리 와봐 이렇게 하면 이게 가라는 그렇죠. 오라고 서양에서는 하지만 이거는 가가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양면에 가는 거죠. 어차피. 네. 생각하는 게 다르다. 그럴 수 있네. 그럼 지금 뭐 이야기도 했지만 동양과 이제 서양이 이제 완전 이제 다른 것 같아요. 예. 처녀망 얘기가 나왔는데 네. 여성이면 무조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다 있어요.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있어요. 갖고 태어나는데 네네. 이게 원래는 태아일 때는 막혀 있다가 점점 이게 발생을 하면서 뚫리면서 얇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기 때는 원래 처녀막이 두껍고 좁고 그래요. 그리고 2차 성진 거치고 하면서 얘가 되게 얇아지고 탄력성도 생기고 혈관도 별로 없어지고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더 넓은 사람이 있고 좁은 사람이 있고 이런 거지 처녀막 자체는 가지고 태어나요. 정상적으로. 네. 다 갖고 태어난다. 네네. 근데 이제 진짜 이게 원서 어느 타임인데 옛날 얘기인데 네. 예전에 뭐 처녀망 뭐 그 이야기 해가지고 이게 엄청 중요하다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나 저기 뭐야 시집 가기 전에 처녀막이 재건 수술을 해야 돼.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한참 저희 막 할머니 막 요때 세대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 처녀막 수술을 엄청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하는 거지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찢어지면 그러니까 살이 만약에 찢었다고 하면은 찢어진 살을 꿰매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렇게 찢어져요. 살짝 네네. 조직들이. 아 그러면 있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막 되게 얇은 조직인데 여기 통증도 없고요. 혈관도 거의 없어서 그냥 찢어진 채로 아물어서 갖고 있어요. 다들. 그 찢어지신 분들은. 그럼 그 찢어진 조직들을 다시 원래대로 연결해서 꿰매주는 거예요. 근데 혈관 조직이 별로 없다는데 어떻게 그 피가 난다는 걸 보면서 우리가 판단하는 걸 피가 난다는 걸 판단하잖아요. 붉은 혈관이 없고 작은 혈관. 그러니까 우리 이런 피부 같은 데 긁히면 피 좀 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하구나. 네. 근데 일반인들은 잘못 알고 있는 게 처녀막이라고 하니까 완전 막혀있는 막이라 생각해가지고. 그러면은 생리도 안 하지. 생리도 안 하는데 어떻게 처녀막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렇죠. 막이 아니고 그 옆에 붙어있는 이렇게 약간 여기 얇은 약간 조직 같은 그런 게 천연막인 거라.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뭐 어떤 창. 막히는 창. 이런 느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근데 왜 이게 한국말로는 처녀막이 됐을까요? 영어로는 그냥 하이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번역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처녀들만 가지고는 음악은 아니 어차피 다 가지고 있다면서요. 가지고는 있죠. 그냥 찢어진 채로 가지고 있는 거죠. 다 가지고 있으면 처녀막이 아니네. 그럼 뭐 그런 거예요. 고막, 네. 처녀막 아, 뭐 이런 거예요? 고막? 고막은 찢어지면 큰일 나요. 아, 고막은 큰일 나네. 네, 고막은 안 됩니다. 아, 고막 나가봤네. 네, 처녀막은 찢어지나 찢어져도 되고 이렇게. 뭐 아무 상관없어요. 야, 나 고막 터졌어 이러면 난리 아, 나는 큰일 거니까. 큰일 나죠. 네, 예, 예. 큰일 납니다. 근데 그 산부인과 그 질환 중에 처녀막 네. 폐쇄증. 네. 이게 뭐예요? 막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처녀막이 아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런 막으로 돼 있는 사람, 그러니까 발생을 할 때 아까 제가 처음에 막혀 있다가 얘가 서서히 뚫린다 그랬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안 뚫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멍이 안 생긴 경우 되게 드물고요. 뭐 해부학적인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그냥 일반적으로 생기는 경우는 흔하진 않아요. 그런 경우는 뒤늦게 뚫린다거나 하는 분들도 있는데 막혔으니까 생리를 안 해요. 2차 성징이 됐는데. 그러면은 배가 아파요. 왜냐면 피가 자궁 안에 고여 있는 게 계속.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배가 계속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봤는데 그 자궁 내막 안에 피가 잔뜩 고여 있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딱 밑을 봤는데 질 입구가 막혀 있는 게 보이는 거죠, 눈으로. 그러면 거길 열어주는 수술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막 몇 년치가 쌓여 있는 피가 쏟아져 나오는 경우도 어이구, 있고요. 어이구, 진짜 큰일 나겠네. 네, 예. 그 보통 몇 년까지는 안 가고 몇 달 정도 있다가 이상하면 오기도 그렇죠. 하죠. 그러니까 몇 년까지 배가 나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무월경 같은 게 계속 지속돼가지고 오는 경우에 발견된 경우도 있어요. 혹시 그 과초형한테 그 물어보는 게 네네네. 남자도 혹시 사랑 숙제 못하면 아랫배 아픈가요?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죠. 아 그냥 배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아니 진짜로 막 의외로 말해 여자친구한테 네. 자기가 너무 화가 나 있다가 그걸 빨리 안 죽여주면 난 배가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다. 여자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연결 딱 잘하니까. 아. 이렇게 여자가 처녀막이 있으면 우리가 쏘아주듯이 쏘아주세요. 그냥 서로 퉁칩시다. 그냥. 아 그러면 아~ 사랑의 네. 거짓부로. 그렇죠. 우리는 마음이 없으니까 뭐 다른 걸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아~ 내가 뭐 아랫배가 아프다 이런 것들은 아 응석 부리는 거구나. 그렇죠. 아이 자식. 아~ 네네. 예. 자 여기서 뜨거운 퀴즈 하나 갑니다. 네. 오늘은 역사 속 사실로 알아보는 성리학이 조선시대 궁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선시대에는 13세 이상의 궁녀 후보자들에게 이 방법을 써서 처녀성을 감별했다고 했습니다. 다음 보기 중에 무엇일까요? 1번 앵무새의 피를 팔목에 떨어뜨려서 피가 흐르는지를 실험했다. 2번 앞구르기 30회 후 코끼리 코 10바퀴를 돌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지를 시험했다. 동촌 서커스 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 근데 이거 방송을 중간부터 들으면 헷갈리겠는데. 야 이거 뭐야? 설마 앵무새에서 생각하다가 서커스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코끼리 나고 앵무새 나는데 뭡니까 이거 동물하고 동물한 거 이거. 저는 그대로 못 써 있어요. 야, 이거 못 뭐 써 있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피야 뭐야? 아, 힌트입니까? 예. 저번 주에 상일행은 팔자그러 말이듯이 김전 원장은 네. 못 써 있는다. 야. 과연, 야. 네. 진짜 왕건이 형이 이생지라니. 네. 복습이네, 복습. 자, 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샵1035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보내십시오. 문자 소개된 몇 분을 선정해서요, 커피 쿠폰 딜리버리 할게요. 1부 마무리하고 2부에서 올게요. 언제나 뜨겁고 항상 궁금하고 알고 싶은 성 관련 고민을 짚어보는 타임지얼 본격 29금 뜨겁다 못해 될 것 같은 성 고민 클래스 업계 탑2 홍성우 김지원 원장과 함께합니다. 과주왕자 와이공주 뜨거운 지상렬 2부 시작되었습니다. 문자 왔죠? 네. 279 하나님 며칠 전 기사에서 봤는데요. 엄마 화장실 몇 번 가? 이 질문이 효도 질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자주 가도 문제라는 건데 비뇨학과 선생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루에 화장실을 몇 번 가면 정상이고 아닌 건지 그리고 소변을 볼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을 가라 정리해 주세요. 원래 교과서적으로 8회 이상 보면 비뇨라고 하는데 네네. 커피를 많이 먹는다든가 막 다이어트 때문에 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 운동한다고 많이 드시는 분들 당연히 화장실 뭐 10번 15번 갈 수 있는데 네네. 그런 건 정상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8회란 숫자에 너무 얽매지 말고 아하. 너무 불편해. 그리고 나는 30년 넘게 9번씩 보고 있어. 굳이 9번씩 보고 있다고 한 번 더 추가됐네 가야겠다 하지 말고 뭐가 소변 이게 습성이 변해가지고 뭐가 좀 이상해 갑자기 좀 잦아졌네 그러면 혹시나 뭐 결석이라든가 종량 덩어리 같은 게 있어가지고
고개 자극이 돼서 소변을 자주 보게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습관이 변하면 병원을 가보시고 병원이 삶의 그러니까 본인이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 뭐 두 시간 이상 버스 못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보면 그렇게 되면 병원 가서 치료받으시는 마치 꼭 몇 번 이상 수치로 그러니까 숫자로 딱 세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몇 번 소변인지 세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렇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불편하다. 근데 오래됐다. 그런데 최근에 뭐가 바뀌었다. 그럼 병원 가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 홍 원장이 이렇게 그 귀한 말씀을 주셔서 저도 뭐 민간요법 같은 얘기를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뭐냐면 야, 너 통풍약 먹냐? 그러면 통풍약은 어쩔 수 없이 그거 요산 쌓이지 말라고 화장실을 한두 번 더 가야 된대. 네네네. 왜 내가 예전보다 더 가지? 이건 아니더라고. 왜 먹는 약에 따라서 그래 한두 번 더 가면 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편해지더라고. 그렇지, 항상 보면 뭐 저 소변 12번 가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청각 젊은 친구들이 그 보면 커피 하루 한 5잔 마시고 헬스 한다고 물도 한 3리터 먹는데 그럼 15번 가면 적게 가는 거 아닌가 진짜. 그렇게 말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횟수는, 덤프는 덤프고 중형은 중형이고 경차는 경차다. 그렇죠. 그렇죠. 예, 용량이 다르다. 자, 앞서 내드렸던 뜨거운 퀴즈 문제가 뭐였죠? 네, 오늘은 역사 속 사실로 알아보는 성약이 조선시대 궁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선시대에는 13세 이상의 궁녀 후보자들에게 이 방법을 써서 처녀성을 감별했다고 했습니다. 다음 보기 중에 무엇일까요? 1번 앵무새의 피를 팔목에 떨어뜨려서 피가 흐르는지를 시험했다. 2번 앞구르기 30회 후 코끼리 코를 10바퀴 돌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지를 시험했다. 이거 가탤런트인가 거기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자, 정답 발표. 과추 네, 프린스가 해주시죠. 네네. 정답은 1번 앵무새의 피를 팔목에 떨어뜨려서 피가 흐르는지를 시험했다. 야, 이런 것들이 또 역사 속에 또 묻어 있는 게 다 신비스럽죠. 그렇죠? 네. 네. 자, 정답자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은요. 선곡표 꼭꼭 확인하기. 자, 이제 실시간 질문들 바로바로 환기. 자, 이제 실시간 질문들을요. 바로바로 이제 환기를 해 봐야 되는데요. 질문 보내 주신 분들 중에서 몇 분을 선정해서 선물 보내 드립니다. 과추왕자 가죠. 네. 0194님. 저는 하루라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남자인데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근손실이에요. 근데 여자친구가 없어서 혼자 자습을 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게 근육 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정액의 주성분이 단백질이라서 그렇다는데 진짜인가요? 우와. 저 근손실 올까 봐 너무 걱정됩니다. 과추형 진실을 알려주세요. 진짜로 이분 진짜 근손실이 걱정되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차단하면 안 돼요? 근데, 네네. 이분은 코딱지도 버리시면 안 돼요. 다 드세요 그냥. 침도 뱉지 마시고. 아니 그러면 숟가락은 어떻게 들어? 다 이게 순환시켜 드세요 그러니까 진짜로. 눈곱은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걸어다닙니까 진짜로. 증기구나 마실 때. 전혀 걱정할 필요 없고 단백질 거의 없고 아주 미세소량 뭐 무기질이 대부분이고 대부분 물이에요 물. 그럼 그거 다시 끄집어냈으면 삶아 드시던가 그럴 때 이게. 그건 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질문을 할 정도면 아, 참 우리나라 성격이 참 잘못됐다는 게 맞아요. 새삼 느끼는데 꽤 뭐 모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근손실은 그렇게 해서 나가는 정액 때문에 생기는 것보다 그 근손실을 일으키는 자습 행위 때문에 차라리 오는 근손실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근손실 근육이 더 생기지 않을까 운동해가지고 근손실도 갈 수 있는데 어제 정액까지 예. 가겠어요 예. 이 정도면 석빙고에 얼리라고 그러세요 그냥 예 그냥 그렇게 하세요 예. 네. 자 Y공주 네 익명입니다 40대 중반이고 아이 둘을 자연 분만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사랑 숙제를 할 때 자세를 잘못하면 Y존에서 방귀 소리가 나서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아하. 평소에도 앉았다 일어날 때 가끔 소중한 곳에서 방귀 소리가 나서 얼굴이 화끈화끈해지거든요 아직 산부인과에는 가보지 못했는데요 이런 경우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어 너무 든든합니다. 가요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 평소에도 소리가 났다라고 하면 네. 이거는 질이 넓은 게 맞아요. 관계 중에 특정 자세에서 소리가 나는 건 누구나 그럴 수 있거든요. 특히 네네. 후배이 같은 걸 하면 네네. 젊으신 분도 소리가 날 수 있어요. 그건 굉장히 정상인데 예예. 평소에 소리 나는 거는 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제일 좋고요. 네네. 왜냐하면 안쪽이 넓어서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풍선 바람 빠질 때 주둥이 예. 이렇게 누르면 뿌 소리 나잖아요. 네네네네. 넓게 하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입구보다 상대적으로 안이 더 넓으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질 안쪽이 넓은 거는 케겔 운동으로 해결이 안 네, 돼요. 맞네. 입구는 좀 예. 뭐 안이 넓어져 있으니까. 네. 입구는 케겔 운동으로 해결이 되지만 그래서 이거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도 운동하시는 게 도움은 당연히 되기는 해요. 예, 골반 적응을 활성화시켜주면 좋아서 단순 케겔도 케겔이지만 그냥 근력 운동. 근데 입구 더 좁아지면 소리가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막아버리는 거지. 고음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막아버리는 아, 풍선 막아버리는. 입구 막듯이 그냥 아예 그냥 공기가 막아버리면 하나도 아무도 못 나오게. 아니, 뭘 하라고. 뭐. 열었다 뺐다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열 수는 있으니까 평소에 아예 좁히던가. 아, 근데 진짜 궁금해. 소리가 어떻게 나나요? 이게 뭐 정말 방구처럼 나요. 방구 소리처럼. 이렇게 네. 야, 그럼 그 사랑 숙제였는데 페이지 넘기는데 걸림돌이 되겠네요. 너무 민망하죠. 결정 텄다가는 빠박 이러면은 아니, 빠박은 뭐예요? 빠박이 뭐 어떻게 소리 난다고? 그럼 뭐라고? 그러니까 효과음 좀 넣어요. 진짜 방구 소리라 하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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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무튼 그렇죠. 집중력도 떨어지고 일단 그치, 너무 부끄럽고 민망하죠. 약간의. 너무 민망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랑 숙제를 하다가 일단 어떤 소리가 밀려오면 또 남자 입장에서도 어떡하지? 이럴 수 있고 뭐라고 얘기해 주냐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다 들었는데 못 들은 척하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둘 다 그냥 스무스하게 그래 들었어 소리 들었어 이렇게 하면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좀 연기 그냥 말도 안 되는 연기죠. 오빠 너무 잘해서 그런 거야 뭐 이런 거 진짜 오빠 너무 달라 뭐 이렇게 한다던가 그냥 상한 연기 같은데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주는 네, 거죠 뭐 그러니까 어차피 큰 몸에 이상 있고 큰 병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요 그러니까 네. 운동을 하면 예, 환기가 될 수 있다 훨씬 낫습니다 네. 그건 뭐 우리 그 코골이 이거 하는데도 이제 저 운동하면 많이 예 네. 그렇죠 살벼랑 예,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근데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운동할 때 소리 나기도 해요. 막 요가, 아, 맞네, 요가, 필라테스, 헬스 같은 거 할 때 나가지고 오히려 악순환이 도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남자들은 소리 안 나나요? 남자 어디서 나겠습니까 잠시만. 아, 안 나요? 나한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깐 방송 끝나기 전에 생각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니 문득 생각이 이렇게 안 날 수 있겠다는 감정이 예. 없을 것 같은 네네. 남자는 남자는 어디 없죠 당연히. 예. 그래. 남자 소리 나면 그건 진짜 빵구 맞죠 그건 진짜 변명하면 안 돼요 그건. 자 노래 한 곡 듣죠 싸입니다 버드 새 홍성호 원장 김지원 원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태영님 예 문자 왔어요 네 문태영님 둘째를 준비하고 있는 부부입니다 관계 후 바로 소변을 봐도 되나요 아니면 일정 시간 후에 소변을 봐야 하나요 오오 야 사실 이거 문태영님이면 남자분이죠 제가 그러니까? 저도 질문하면 안 돼요. 왜 보면 안 돼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얘기지? 저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방에다 사성하는 거 아니잖아요. 관계 후에 대변을 봐도 안 되나? 이거 지금 똑같은 거 대변 봐도 되잖아요. 저 관계 후에 잠을 자도 되나요? 되잖아요. 이게. 관계 근데... 후에 집을 나가도 되나요? 나가도 되고. 근데 저는 문득 생각난 건데 이제 그 아내분이나 뭐 좋아하는 그 사랑하는 네. 여성분이랑 네. 예를 들어서 어디가 됐든 뭐 여성이 됐든 남성이 됐든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사랑 숙제를 하고 나자마자 바로 토일렛 가는 거는 조금 상대방이 예의도 아니긴 하지. 뭐야? 내 생각에 좀 이거 같은데 여자분이라 생각하면 그, 사정하자마자 아기를 그러니까. 둘째를 준비해야 되니까 에. 이게 올해 안에 머물고 있어야 되는데 에, 정액이 나올까 봐 가면 하는데 그 정액이 들어가는 데랑 오줌 나오는 데는 엄연히 구역이 다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전 원장님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화장실 뛰어가가지고 가는 동안 이미 그 델룸들은 다 들어가가지고 맞아요. 복강까지 들어와서 헤집고 다니는데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뭐 편할 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예 다른 장기라서 야, 콧물 나오는데 눈 풀어도 돼요. 약간 이런 그렇죠, 느낌이에요. 네. 아니 근데 그 예전에 뭐 그런 거 있었어요. 뭐 네. 이렇게 뭐 어디 놀러 갔는데 네네네. 서로 잘 모르는데 이제 뭐 시그널이 이제 와가지고 예 네. 이제 근데 사랑 숙제하고 났는데 약간 조금 시그널이 이상한 것 같아. 네네네. 그랬을 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가서 소피를 봐라. 그런 경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그 나쁜 그 성병 같은 그 균이나 이런 것들도. 이미 그 관계를 가지고 숙제를 하는 동안 이미 전망을 통해서 맞아. 다 이미 들어가지고 다 죽치고 있는데 아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미 그 죽은 자식 그 약간 그 불알 만진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이렇게 맞아, 뭐요? 아 죽은 자식 불알 만진다 속담 있잖아요. 그 속담이 속담. 맞아 이미 다 이미 끝난 일. 거예요. 이렇게. 네. 그때는 막 요도를 긁어내도 이미 들어가려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의미가 예. 없습니다. 마음만 편한 거죠. 마음만. 맞아. 자
김지현 원장 문자 왔습니다. 네, 6623님. 저는 미레나를 삽입했거든요. 근데 진례 사정하면 많이 안 좋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자궁회 임신 위험이 크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미레나가 자궁 내 삽입 장치거든요. 네네. 피임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자궁 안에다 집어넣고 피임을 방해 임신을 방해하는 건데 임신하지 않게. 맞아요. 네네. 얘가 하는 가장 주된 역할이 착상을 방해해요. 그래서 그 수정란이 됐다 하더라도 얘가 자궁 내막에 착상을 못하게 하는 걸로 피임을 하거든요. 물론 다른 원리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건데 자궁의 임신을 막지는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궁의 임신이 될 거였어요. 만약에 내 이번 임신이 자궁의 임신이 될 임신이었어. 그거를 미레나가 못 막는 거지. 미레나를 했다고 자궁의 임신이 더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간혹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레나를 하면 자궁의 임신 생긴데 이게 아니라 그냥 생길 자궁의 임신은 얘가 못 막는 것뿐이에요. 거기까지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난 자궁의 임신을 예방하고 싶다. 그럼 진례 사정 안 하셔야 되는 맞아요. 게 맞죠. 예, 미레나랑 상관없이. 아니 근데 그 자궁의 임신에 대해서 나왔는데 예전에 그 어르신들이 야, 그 자궁의 임신되면 그거 저 큰일 난대더라. 뭐 그런 얘기 있었는데 그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궁이 네. 아닌 곳에 수정란이 착상을 하는 거예요. 가장 네네. 흔한 곳이 나팔관이거든요. 나팔관에 가장 많이 생기고 자궁 목에도 생기는 경우, 그 위쪽에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난소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진짜 드물게 배 안에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배 안에? 네. 예. 그래서 만약에 나팔관에 생기면 수정란이 나팔관에 되게 얇은 파이프 같은 건데 거기에 뭐가 혹이 커다란 게 계속 자라요. 터져버리죠. 그러면 혈복강이 돼서 응급으로 수술 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초반에 발견하면은 주사를 놔서 없애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주사가 항암제 일종이거든요. 세네. 네, 그래서 몸에 좋지는 않은데 그걸 맞아도 안 없어지면 나팔관 잘라내는 수술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어쨌든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꽤 그렇죠. 많아가지고 위험하구나. 네, 위험하지. 위험해요. 이거 잘못되면은 막 수혈도 막 엄청 많이 해야 되고요. 막 피가 엄청 많이 나가지고 응급 수술 해야 되고 막 그래요. 자, 과주영 문자 왔습니다. 네, 사고 6 님 손자가 파이어에 물이 차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괜찮은 건가요? 수술만 하면 완치하는 건가요? 이제 13개월이라 걱정이 더 됩니다. 후유증은 안 남을 거야라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걱정 많으신데 아기라 잘 생기는 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복강 안에서 고환이 내려오는 서해부 삿구리라는 부분이 막혀야 되는데 네네. 그게 덜 막혀가지고 안에 복강 안에 있는 물이 이렇게 고환 음낭 속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물이 차는 거지 물. 네네. 그래서 그 물 들어오는 통로를 막아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탈장도 예방하고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완치를 하는 거고 네네. 후유증은 당연히 없죠. 뭐 흉터는 남겠네. 배에 흉터 약간 남는 그거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뭐 성장한다는데 뭐 생식 기능이라든가 고환의 발달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그러면 그 홍 원장님 그 말 나온 김에 지금 네네. 13개월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이제 또 뭐 처방을 그렇죠. 내리겠지만 네네. 어떤 분들은 너무 베이비 때 해주면 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더 성장하고 난 다음에 해줘라. 그게 아니 이런 설도 있거든요. 이건 원래 태어나자마자 보면 이게 만져보다 뭐 커져 있네 보면 이렇게 아 물이 차 있구나 판단하는데 네네. 보통 한 1년까지 기다리면 그 물 막히면서 물도 흡수되고 하면서 끝나거든요. 이렇게. 네네. 근데 13개월이면 1년 지났잖아요. 근데 예, 예. 지날 때까지 계속 열려있다 그럼 다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구멍 빨리 막아줘야죠. 왜 그러냐면 구멍 안 막고 있으면 이거 봐라. 물을 보냈는데 나를 안 막았어. 이제 창자를 보내겠어요. 창자가 그게 탈장. 탈장이라는 것도 부풀러 올라가지고 당장 위험한 건 아닌데 이게 네. 이제 안에 창자가 들락날락 거리다가 탁 끼어가지고 빼도 박도 못한 상황들 창자 썩어버리거든요. 아~ 최악이죠 최악. 그러니까 꼬이는 거지. 그럼 창자 예, 예. 진짜 최악이면 창자 썩으면 잘라가지고 맞아. 창자 이어붙여야 되는데 그 진짜로 큰 수술이 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 없으시고 음낭 수정은 정말 흔한 거예요. 그냥 뭐 이게 뭐 엄마 아빠 잘못된 것도 아니고 뭐 유전적 질환도 아니고 그냥 아이고 음낭 수정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무 문제 안 돼요. 네, 자 와이공주 문자 왔습니다. 네, 1902님 와이공주님 조금만 피곤하면 그곳이 따끔따끔해요. 그때마다 바이버 크림을 바르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라도 될까요?라고 하셨는데요. 아마 그 따끔따끔한 게 헤르페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바이버 크림이라는 거는 항바이러스 연고예요. 네네. 그래서 바이러스 질환 있을 때 바르는 연고인데 헤르페스 아시죠? 그 왜 입술에 나고 부르트는 거? 그 외음부에도 부르트게 생기는 건데요. 처음에는 물집이다가 나중에 궤양이 되고 그때는 아파요. 네. 물집일 때는 간질간질하다가. 근데 이 연고는 사실 효과가 없어요. 그 바이러스를 죽이는 효과가 거의 없어요. 외음부는. 그런데 여기에 통증을 완화시키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바르면 좀 괜찮은 느낌은 들어요. 또 상처 회복에 그냥 그런 거에 도움이 되지 바이러스를 딱히 잘 죽이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발라도 상관은 없고 반복적으로 쓰시는 것도 전혀 괜찮고 나는 이걸 했더니 일상생활이 너무 좋아. 전혀 문제 없으니까 계속 쓰셔도 되고요. 가장 좋은 건 약을 빨리 드시는 거예요. 약을? 네. 먹는 항바이러스제를 전조 증상 있을 때 먹는 게 1번으로 좋아요. 그 따끔하기 전에 가렵고요. 그 가렵기 전에 뭔가 그 부위에 뭔가 기시감이 있어요. 그렇겠지. 뭔가 불편한 이상한 그렇지, 느낌이 그렇지. 있어요. 근데 눈으로는 멀쩡한 그 전조 증상이 있을 때 약을 먹으면 바로 없어져요. 그래서 그때 무조건 드시라고 말씀드려요. 저는. 이 어르신들의 진짜 기가 막힌 민간 이 처방이 뭐냐면 안 좋으면 손이 간다고. 아, 맞네. 괜히 그쪽 긁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맞아, 맞아. 우리 몸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 네. 맞아, 맞아. 발로 손 가면 그게 뭐가 있는 거야. 맞네. 에, 에. 맞네. 발로 손 가면 뭐 있죠? 무좀이 있거든. 아니, 어찌됐든, 근질없든 뭐 하든. 네, 맞아, 맞아. 그쪽으로 그러네. 손이 가면 뭔가 있는 거야. 아, 근데 이것도 갑자기 얘기가 나서 내가 무좀 막 긁어가지고 무좀 균이 있는 거, 머리를 긁고 그러면 여기도 생기고 막 그래, 이렇게. 옴쪄. 조심하셔야 돼. 곰팡이균이라 옴쪄, 맞아요. 예, 예. 아, 마무리가 이제 광고를 붙여야겠네요. 아, 그러니까 예. 광고가 있던데. 아.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야, 벌써 또 뭐 헤어져야 될 시간이 됐는데 저희가 네네. 이제 뭐 어디가 안 좋고 뭐 이러면 아까 뭐 손이 간다고 했는데 맞아요. 안 좋을 때 뭐 저 찜질 좀 해줘라.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근데 아, 저희가 왜 찜질방이에요? 형 어디 긁고 싶으세요 잠시만. 그러니까 머리를 긁고 잠깐 머리를 긁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몸에 안 좀 머리 손이 간다면 이제. 머리 긁고 계시네. 굵적거리시더라고 이렇게. 이제 정필 시간이 된 거예요. 예. 문득 예. 네, 맞아요. 무조 묻는다니까 이렇게 하면 무조 묻는다니까 조심하세요 진짜. 근데 찜질방은 예. 전신을 다 지질 수 있으니까 손이 온몸으로 갈 때 가면 딱 좋은 거 아닐까요? 아니 예전에 뭐 쑥 찜질하러 뭐 가신다고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그런 건 있는 거지. 혈액 순환이 잘 되면 원래 맞아요. 이게 우리 병균하고 싸우려고 하면 약 성분도 가야 되고 뭐 좋은 성분도 가고 노폐물도 빼야 되면 혈액 순환이 막 잘 돼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따뜻하게 해줘야지 막 빨리 혈액 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오. 차원에서 뭐 효과를 보는 건데 뭐 냉찜질 말고 약간 처음엔 또 이게 아, 온찜질 말고 냉찜질도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네네네. 맞아요. 뭐 처음에 멍이 들고 아프고 그럴 때는 온찜질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불난질에 부채질하는 거잖아요. 어허. 그때는 차게 해줘야 되거든요. 아하, 차게. 혈관 수축해 줘야 되니까. 네네네.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또.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홍성호 원장, 김지원 원장,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노래 듣죠. 조건 가인, 우리 사랑하게 됐어요.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